안녕하세요. 2018 국가대표 바리스타 출신 인사이트 커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민서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커피인 구스피리츠는 커피랑 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창작 메뉴를 대결하는 대회입니다. 매해마다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고 국가대표 타이틀을 얻은 바리스타만이 세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라운드는 예선 라운드가 두 라운드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라운드는 스피릿바 라운드로 해서 무작위로 제공되는 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창작 대회,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젠테이션 스테이지라고 해서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두 잔, 차가운 음료 두 잔, 이런 식으로 총 네 잔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라는 창작 메뉴이고,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결승전에서는 아이리쉬 커피라고 하는 지정되어진 메뉴 두 잔, 그리고 제가 만들어낸 따뜻하거나 혹은 차가운 창작 메뉴 두 잔을 만들어서 서로 경합을 펼치는 대회죠. 카페 외관을 보면은 이 동네와는 안 어울리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카페 혼자만 딱 멋있는데 여기가 완전 마을 상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마을 상권들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원보다는 자체 내에서 소비하는 인원들을 잡는데, 기존에 있던 샵들이 보통 2년, 3년 이상씩 되었던 가게였기 때문에 우리 가게가 뭔가 임팩트가 좀 있으려면 익스테리어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파란 색깔 때문이 맞습니다. 또 인스타에서 어찌나 이 파란 색 때문, 파란색 때문 하던지 딱 인사이드 커피 써있고 파란 색깔 때문이면 아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흑임자 커피라든지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까지 흑임자 커피인데, 알로마 정말 흑임자 커피라는 커피를 마셨는데 약간 그 커피와 음료가 타오르는 느낌이랑 이질감 그리고 마셨을 때 같이 하나 되는 맛이잖아요. 양쪽 맛이 잘 나눠서 느껴지는 느낌인데 오늘 만들어진 흑임자 커피인데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메뉴 중에 하나이고, 흑임자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메뉴로서 그 크림의 질감과 밑에 베이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맛의 스펙트럼이 엄청 달라집니다. 네. 저희는 정말 고심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월에 이제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5월에 이제 오픈하면서 3개월 동안 실제로 나와야 되는 그 메뉴의 기간을 한 2주 정도로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네, 왜냐하면 그 만들어 볼 수 있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기간 동안 그 흑임자를 만들고 나서 사실 그래서 울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네, 엄청나요. 여러분 보셨죠? 엄청난 이 노력과 이 열정이 담긴 흑임자 꼭 드세요. 네. 직원일 때는 몰랐는데 사장이 되고 나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착각과 오만 속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창업을 하기 직전. 아, 내가 그래도 커피 좀 잘 하는데, 나 커피 좀 하는데 커피 맛있게 해놓으면 오지 않을까? 와, 오산. 오산. 점점 상향성 준화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도 굉장히 고품질의 메뉴 라인업을 서브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만큼 하는 동네 카페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피는 진짜 기본으로 깔고 가고 이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디저트 라인업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받아서 쓰는 이제 생지 형태나 뭐 완제품 형태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내 경쟁 맞습니다. 차별화를 보시기 위해서 직접 제작하는데, 제빵과 이 구운 과자류가 조금 분리될 수 있는데 제빵은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공정 과정이라든지 소비되어야 되는 시간, 재료의 라인업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저희 가게 내에서 쳐내기에는 물량 캐파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곁들일 수 있는 네, 디저트를 찾다 보니까 네, 그렇죠. 퀵브레드라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구워서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뭐 마들렌이라든지 피낭시에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고 이제 스콘으로만, 대신에 이제 스콘을 네, 맞습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자랑스럽게 딱 하는데 네. 달고 계신데 그 국가대표 바리스타를 뜻하고요. 그 들어오자마자 있었던 가장 큰 태극기 안에 보면
사인들이 막 적혀져 있어요. 2018년도 브라질 세계대회 당시 이제 파이널 세계대회 그 파이널 무대에 섰던 다른 챔피언들한테 이제 사인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그거랑 같이 갔던 팀 사우스 코리아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국가대표팀들 해서 사인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아 이건 내가 나중에 오픈을 하면 꼭 달아야겠다 해서 달고 네. 근데 이제 그 뭐 아까 제일 첫 번째 말씀해주셨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뭐 누군지 우리가 뭐 국가대표인지 모르거든요. 오셔서 애국자 하시냐면서 애국자 정말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니 태국기가 지금 앞에 한가운데 저기 벽에 떡하니 이렇게 달려있어요. 맞아요. 아니 뭐 국립운동가의 후손인가 그렇게 도 많이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천안이니까 아, 네. 아 이분은 국립운동가 왜 이런 식으로 커피는 무조건 두 가지 정도 이제 커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매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메뉴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아메리카노이다 보니까 아메리카노 라인업을 맞췄어야 되는데 가장 대중적인 타입의 커피만 있자니 그 나름 제 그 자존심?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는 틀 내에서 손님들에게 스페셜티 커피를 좀 파하고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맛있는 그러니까 산미와 향이 좀 있는 커피로 하나 그리고 베리에이션에 들어갈 용도이면서 가장 대중적인 타입의 커피 하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하고 있고 싱글 오리진은 대부분 다 스페셜티 커피 라인으로만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은 상향 평준화가 돼가고 있다 보니까 손님들의 입맛도 굉장히 점점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바리스타가 하는 가게 한번 가보자 해서 왔더니 뭔가 그냥 뻔한 것 같아 라든지 뭐 여기는 뭐 그냥 다른 곳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게 여기에는 조금 힘써서 시그니처 메뉴가 있었는데 오늘은 I want you pick me up 제일 좋아하는 시그니처 메뉴 역시 가장 효자 상품인 흑임자 커피가 아닐까 네 눈물의 흑임자 네 진짜 눈물의 흑임자 커피 대회의 영향은 아니지만 음료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마셔보면 맛있는 분명히 음료가 있는데 손님들에게 이걸 구두로서만 전달을 하면 다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바닐라 라떼처럼 밑에는 이제 블랙커피 기반으로 하고 위에는 이제 크림의 질감을 올라가 있는 형태의 액체로 해서 완전히 섞어서 먹을 수 있었던 음료가 있었어요. 전 직장에서 근데 이제 손님들께 아 이거는 완전히 섞으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보고 있으면 남성분들은 진짜 빨대 딱 꽂아서 바로 그냥 쭉쭉쭉 드세요. 그러면 바리스타가 의도한 대로 맛있게 음료를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억 속에는 그냥 이상한 음료를 내가 먹고 왔다 네 아마 그렇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애초에 인포메이션 카드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자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실수는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났었어요. 흑임자를 선택했던 이유가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맛이 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첫 맛에서는 뭐 고소하게 후미에서는 뭐 약간 달콤하게 마지막에는 커피랑 섞여서 또 다른 맛이 날 수 있게 그래서 흑임자 강추 아, 바리스타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비교한 생각해보면 어떤 단어가 있으신가요? 뭔가 한 번도 정말 생각지 않았던 네, 내용인데 저에게는 현재 이 바리스타가 꿈이자 현실입니다. 꿈을 현실로 이뤘어. 그런 뜻은 아니고 커피라는 직업이 참 좋은 게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직업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 안에 꼭 바리스타만 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여야 된다가 제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커피 안에는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바리스타는 수명이 너무 짧아요. 수명이 정말 짧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는 정말 바리스타가 멋진 모습을 바라보고 바에서 멋있게 있는 그 꿈을 쫓아오지만 현실은 사실은
너무나 힘든가 고픈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는 사실은 전 직원의 국가대표화입니다. 저희 가게를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제가 응대를 해드리는 것과 저희 직원이 응대를 해드리는 게 기분상 아마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고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직원들이고, 그리고 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숱하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그 바리스타 분들도 다 호스피탈리티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단지 커리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에게 때론 괄시받거나 무시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 누가 국가대표예요? 제가 국가대표인데요? 저도 국가대표예요? 저도 국가대표예요? 할 수 있는, 네, 전 직원의 국가대표가 할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커피 딜레이를 이어갈 바리스타를 저희가 지목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 그 브리스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고.